삼성전자로 무조건 상위 10% 안에 들어가는 방법이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경제적 내면적 성장을 하고 싶은 나오TV입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건방진 소리 같지만 난 동료들에게 시장의 90%는 애초에 우리 경쟁 상대가 아니라고 말한다. 동기부여 차원에서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90%보다 잘하는 건 1도 아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그냥 매일 뭔가 꾸준히 하면서 계속 버티기만 하면 된다. 이게 전부다. 신규 팟캐스트의 80%가 6개월을 못 버틴다. 반년만 버텨도 이미 80%보단 잘하는 셈이다. 이게 연 단위로 가면 더 심하다. 난 1년 이상 매일 콘텐츠 올리는 블로그를 거의 못 봤다. 뭐든 1년만 꾸준히 하면 성과가 안 나올 수 없다. 영어회화 학원에 다닌 적이 있다. 새벽 수업에 등록했더니 딱 2주 만에 나오는 사람이 5분의 1로 줄었다. 3개월 과정이 다 끝날 때까지 한 번도 안 빠진 건 오직 나뿐이었다. 심지어 선생도 결석한 날이 몇 번 있었을 정도다. 그때 깨달은 건 뭔가 꾸준히 하는 건 그 자체로 특별한 것이고 이렇게 성실할 수 있는 타입은 10%도 안 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난 뭘 하든 90% 정도는 경쟁자라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의 근성과 열정이란 유통기한이 라면만도 못하니까 매일 꾸준히만 해도 대다수를 이길 수 있다니 이 정도면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근데 꾸준히 하려면 재밌어야 한다. 잘하고 싶다면 자신만의 재미 포인트 하나 정도는 찾아야 한다. 안 그러면 오래 버틸 수 없다. 나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은 많이 봤지만 나보다 오래 하는 사람은 거의 못 봤다. 시간 지나니 제일 잘하는 건 끝까지 남은 사람이다. 오래 살아남는 게 강한 것이고 그러려면 뭐든 스스로 즐길 수 있는 걸 해야 한다. 잘하려고 애쓸 필요 없다. 그저 꾸준히만 하면 된다. 정보의 비대칭성을 떠나서 같은 정보를 받고도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실패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가진 멘탈과 체력에서 나온다. 이처럼 꾸준히 하는 것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힘든 게 당연하다. 머리로는 해야겠다고 10번 생각해도 몸이 안 따라주면 꾸준히 할 수 없다. 반대로 몸은 앞서는데 멘탈이 부족하면 이내 포기하는 게 사람이다. 따라서 꾸준히 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는 것이다. 상위 10%와 하위 10%를 나누는 기준은 꾸준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의식적으로 매일 해야 할 것들을 정리해보자. 그 첫 번째가 일기를 쓰듯 블로그 포스팅을 하는 것이 되었으면 한다.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린 책 부분의 소주제는 무조건 상위 10% 안에 드는 방법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번 내용을 보면서 삼성전자 장기 투자가 생각났습니다.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꾸준히 뭔가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투자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로 예를 들면 주가의 변동성은 늘 존재합니다. 그러나 삼성전자로 장기 투자를 하면서 필자에게 재밌는 포인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건 배당이었습니다. 삼성전자 주식이 떨어지거나 길게 횡보를 하더라도 배당은 꾸준히 나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식의 배당 현금 흐름이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배당이 나오면 재미가 쏠쏠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필자 생각으로는 삼성전자로 무조건 상위 10% 안에 들어가는 방법이 삼성전자 주식 투자를 월이 아닌 연 단위로 지속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이게 바로 상위 10% 안에 들어가는 방법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연 단위로 지속해서 투자하지 못하고 매도하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기부여 차원에서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청자와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피드백 의견을 주시면 함께 성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부분은 루지 저자님의 월급쟁이 부자의 머니 파이프라인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